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저 로맨틱 브레이커에서 노래 같이 불렀던 가그님 있잖아요, 이분. 이분을 키워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 과연 저는 가그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가그야, 여기 가 있어. 방해하지 말고. 네, 가그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네. 일단 박스를 하나 더 구매를 해볼게요. 집 안에 트럭이 왔다 가는데? 가그 2호, 너도 저기 가. 사실 저 안에는 100기가. 아, 좋아. 또 100원. 뭐야! 200원으로 올랐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가그... 와, 주가 상승해버렸네? 이 자식... 뭐야! 찢어진 박스가 되어버렸어. 가그, 넌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어야 했어. 아, 뭐야! 가그 또 멘탈 다 작살났어! 아, 멘탈이 작살나 있는 동안 전 밥을 먹었으나. 지방이... 이제 박스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은 가그로 만들 거예요. 전 치킨입니다. 박스가 잘 찢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이제 테이프를 붙인 가그가 됐어요. 잘 찢어지지 않는다면서 3초 만에 찢어졌잖아. 어디 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계시나요? 이래라 이래라 돈박스들아. 빨리 돈을 벌어오거라 가그야. 마! 호치! 호치! 나와라 새로운 가그! 이중 노란 테이프 박스. 가그 얼굴에 붕대 둘러버렸는데? A few moments later. 10만원! 아, 대박. 노란 테이프로 완벽하게 방수 코팅된 가그다. 다음은 설마 10, 100, 1000만, 10만, 15만, 5만원. 가그쿤 수고했어. 이제 가. 안녕. 예. 재밌다. 비둘기 키우기. 외쳐 구구. 먹이 주기. 먹이를 줬더니 둘기가 태어났어요. 아, 얘네들이 막 깃털을 모으네요. 비둘기를 잡고 둘이 겹치면 아니, 백돌기가 돌연변이가 태어났는데 백돌기랑 백돌기를 합치면 닭돌기가 나왔어요. 이거 닭돌기랑 닭돌기를 또 합체시키면 비를 좋아하지만 비 맞는 건 싫어하는 비둘기. 얘네 비둘기 두 마리 합칠 수 있게 됐어. 눈돌기. 눈밭에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눈돌기가 되어버렸다. 커엽네. 알았다. 뭐야 이거. 전통줄기. 한국의 미를 담은 전통줄기. 우와, 기본 줄기가 이제 한복 입고 나와. 눈줄기 이제 합칠 수 있게 됐어. 짜란. 도둑줄기. 잘 키워서 내가 잡아먹는다고? 아니야. 아, 내 말복이지. 얘네 다 키워서. 아, 이 게임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